네, 경마 그랜드 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. 드디어 이제 온라인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길었던 승인 절차도 이제 승인이 났고요. 정말 온라인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했던 게 거의 한 4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이제 온라인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최근 방송에서 뭐 JTBC에서 영등포 지점에서 음주 배팅, 또 음주를 하고 나서 과도하게 배팅을 한다고 또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, 야, 정말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JTBC 그 방송에 들어가서 제가 뭐 댓글도 달고 그랬었거든요. 정말 이런 경마의 부정적인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거의 뭐 40대, 50대, 60대 분이 저희 고객 팬들인데, 그 구독자분들을 만나보면 딱 이 말을 합니다. 주말에 놀아줄 사람이 없다. 가족들, 와이프도 다른 데서 친구들이랑 놀고, 자식들도 뭐 다른 일 하니 바쁘고, 그러다 보니까 혼자 덩그러니 집에 있는 것보다는 과천 경마장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아요.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지점에 가까운 과천까지 오기 힘드니까 영등포 지점, 뭐 인천에 있는 지점들 많이 가시잖아요. 천안에 있는 지점도 많이 가시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.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경마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. 지점이 이제 축소되면서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지점이 없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경마가 토토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온라인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좀 더 편안하게 경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.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. 차비가 안 들어요. 예상주도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게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식대도 안 들어요. 거의 경마장에 한번 가려면 기본적으로 밥값이나 차비, 뭐 입장료 이런 거 따져가지고 2만원,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. 요거 이틀만 따져도 6만원입니다. 6만원. 또 약간 뭐 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은 경마장 가면 또 옆에 사람들이 뭐가 소스가 왔다고 막 설명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거에 또 배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또 깨지게 돼요. 그리고 또 엄청나게 시끄럽기 때문에 또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 집중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역시 뭐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일단 배팅액이 5만원만 일단 상향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5만원 가지고는 배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삼복승 식권의 복병마 이런 마필들을 이제 공략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,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배팅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5만원권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매출액에 막 큰 변화가 없으면은 금방 이제 10만원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. 마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됩니다. 일단은 모바일로만, 핸드폰으로만 일단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마사에서도 따로 마사의 홈피 PC로도 볼 수 있게끔 하고,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방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온라인 경마 제가 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의 이렇게 시작하면 보면은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, 지금 너무 모바일로 하면은 버벅대는 부분이 많습니다. 3분, 4분 돼서 배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접속이 안 돼요.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마사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. 온라인 경마가 시작됐는데 이게 안 된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고객들이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하고 뭐 사무실에서 하고 뭐 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낚시 가서도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벅벅거린다?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. 5만원 뿐이 책정되지 않는 금액에서 버벅대리는 모바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발 마사에서 빨리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경마장 안 가셔도 됩니다.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경주, 자기가 패팅할 수 있는 경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경마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이 경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서도 또 이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밥을 허벅지금 먹고 또 와가지고 또 패팅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경마 하면은 소액으로 하시는 게 가장 동잡이고요. 아직 배팅 금액이 5만이기 때문에 쪼개 쓸 수가 없습니다.
무조건 소액으로 그냥 건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